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입니다. 이용자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국민들에게는 수조 원의 세금 부담을 떠안기며 민간 사업자들만 배불린 민자 도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 도로 건설을 중단하기는커녕 앞으로 10곳이나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들어간 돈만 3조 6천억 원. 아까운 세금만 충나는 건 아닌지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일산과 태교원을 잇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이유는 비싼 요금 때문. 송추 IC에서 통일로 IC까지 8.9km 구간의 통행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3,000원입니다. 1km당 337원꼴로 경부고속도로보다 7배라 비쌉니다. 고객의 편익에 중심을 둔 경제고속도로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통행요금이 너무 비싸요. 저는 일산에서 시댁인 동부천을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 일산에서 네. 여기까지 진짜 몇 킬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3,000원이란 돈이 너무 비싸요. 거의 한 뭐 2, 3,000원씩 비싸니까 저는 내 쪽 같은 데 뭐 1,000원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런 데는 아무래도 뭐 3, 4,000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자주 왔다 갔다. 도로 운영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데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다녀오려면 왕복 통행료로 15,200원을 내야 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뿐 아니라 천안논산,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비싼 통행료를 내는 도로의 공통점은 민자, 즉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 만든 도로라는 겁니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짓는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줬습니다. 당초 예측한 것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미리 약속한 수입의 70에서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민자 도로들은 대부분 실제 수입이 수요 예측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이를 세금으로 메꾸다 보니 세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 2009년 최소 수익률 보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손실을 여전히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가장 많은 1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들어간 돈도 각각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 3,200억 원을 합치면 정부가 민자도로 9곳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메꿔준 돈이 2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손실 보장을 약속한 기간이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남아있고 매년 3천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5, 6조 원의 열세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자도로 건설을 중단하기는커녕 민자도로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새로 추진 중인 민자도로는 수원 광명관 도로와 광주 원주간 제2 영동고속도로 등 10개입니다. 최소 수익률 보장 제도는 없어졌지만 혈세 투입은 여전합니다. 토지 매입비는 물론 건설 공사비의 최대 3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11년 689억 원에 불과하던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은 2012년 3천억, 2013년 7천억, 지난해에는 1조 1천억, 올해는 1조 4천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로를 짓는데 나랏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자로 건설되는 만큼 비싼 통행료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민자 투자도로로 왔는 건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비싸죠. 네. 이렇게 가도 뭐 저기만 한 2, 30분이면 가는데 그거 뭐 요금 돈 많은데 가도 거기 고속도로 창의롭게 그렇게 비싸면. 아 민자예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통행료가 좀 비싸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좀 킬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자는 아무래도 좀 비싸긴 비싸겠네. 게다가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당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를 추산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돈도 급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사 결과
인천 김포간 도로는 토지 매입비와 건설 보조금을 합친 정부 지원금이 당초 3,700억 원에서 8,600억 원으로 2.3배 늘었습니다. 안양 성남간 도로는 1,400억 원에서 3,900억 원으로 2.7배, 수원 광명간 도로는 3,9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1.6배 각각 증가하는 등 민자로 짓는 6개 도로의 국고지원금이 당초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민자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 재정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입니다. 그 사업 타당성이 정확히 검토가 안 되고 진행이 되는 문제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결국에 이 민자 사업이라는 게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건설 사업자 또 건설 자본의 특혜를 위한 것인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재검토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놓고 다시 한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황희수입니다.